I wish you loved yourself just a little bit more. I wish you saw what I saw, girl, you're a star. I miss some pretty lips, Victoria's Secret. Way they shine after giving me a kiss. I never met a girl who do it like you. 운동을 조금 더 재겠습니다.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목소리도 되게 많이 잠기고 확실히 바보같이 탑을 차에서 안 가져갔는데 빨리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입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It's not like you to lose faith in all the work you're doing out here. Nothing to fear. 제가 우기 때문인지 잘 안 되면 눈물이 나요. 아, 성벽인가? 오늘 좀 힘든, 멘탈적으로 힘든 운동이었어요. 좀 걷다 가겠습니다. I'm just saying it don't hurt to believe in me. It's no right to be wrong. 하체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그런 건가? 네, 거의 눈물의 PT를 받고 왔어요. 지금 샤워를 10분 만에 집에서 끝내고 바로 피부샵에 가고 있습니다. 밤 9시인데도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렇게 가까운 데를 예약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다녀와 보겠습니다. 문항준 있어요? 다 있죠, 문항준. 아, 그래요? 지금 씻고 왔잖아요. 네. 근데도 뭔가 노폐물이 좀 안 빠지는 느낌? 네. 제가 오늘 우찌 초음파를 유튜브에 접했고 그다음에 디톡스를 받았어요. 디톡스 세안? 뭐 그런 거. 역시 돈이 좋긴 좋다는 생각이 다른 것보다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게나 정성스럽게 씻겨준다는 사실이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아픈 건 없었고 일단 한 번 하고 났는데 퇴근하고 이런 화사함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일단 10회를 끊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진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힘들고 눈물 많이 나는 날이었는데 관리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아이스크림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녕. 어제 피부 관리를 받았더니 세수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간식을 대체해 보려고 어제 시킨 방울토마토와 검은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검은콩은 너무 많이 줘 먹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죠. 내일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동생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어요. 일을 받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동생한테 산책을 가자고 할 생각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뭐냐? 1인분에 5만원이야? 6만원? 맛있어?
reason is you were just looking out for you. And through it all you never fall or fail or crumble. 오우, 인정. 이거 멋있을 것 같아. 아주 완벽한 1박 2일인데? 오늘 좀 일찍 퇴근을 해서 골프 레슨 전에 빠르게 게임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렸던 극진 급바 영상의 제 어깨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어깨 루틴을 문의 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어깨 운동을 싹 다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 어깨 변천사? 처음에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을 당시에는 식단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운동은 하지 않고 식단만 하던 시절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필라테스랑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이 뺐을 때 어깨 모양인데요. 이때는 어깨 라인이나 팔 라인은 되게 예쁜데 그 외에 많은 부분의 볼륨감을 잃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을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난 뒤에는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무게 운동을 중심으로 쭉 진행을 해왔고 현재까지 그 방식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깨 라인만 잡는 데는 홈트레이닝으로 푸쉬업이나 팔 운동 그렇게만 해도 어깨 라인이 많이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어깨 직각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는 확실히 무게를 올려서 웨이트를 진행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숄더프레스를 3kg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횟수를 줄인 상태로는 6kg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2kg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4kg, 3kg, 2kg 섞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스로 상부 쪽 이 전반적인 어깨에 볼륨감을 넣고 사이드로 이 옆쪽에 볼륨감을 넣고 조금 더 꽃꽃이 쓴 사이드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바깥쪽에 볼륨감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후면인데요. 후면을 잘 써줘야지 등이랑 어깨가 연결되는 그 삼각근이 예쁘게 생기고 제가 아직도 라운드 숄더가 있는데 앞에만 쓰다 보니까 뒤쪽이 확실히 약한데 뒤쪽은 이렇게 숙여서 하는 레터럴 레이즈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이 제가 자극을 느끼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꼈고 지금도 뒤쪽 공부가 많이 부족해요. 네, 뒤쪽이 선행이 되어야 이 겨드랑이 밑에 살이나 팔뚝 아랫살까지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뒤쪽도 계속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아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 아주 바쁜 삶이야. 언니는 피곤할 만한데 왜 자꾸 스스로 피곤한 걸로 뭘 하냐고. 신발은 그냥 골프바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골프 신고 헬스하는 거. Paint a picture in my head. Rewrite every word you said. I get so lonely I forget all the reasons why.